건프라보 채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담 브이로그 맛집 건프라보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건담 베이스에 방문했는데요. 오늘 방문한 이유는 건담 월드 히어로즈라는 새로운 SD 버전이 발매가 되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SD 건담이 새로 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건담 베이스에서 구매를 하시면 여러가지 연출이 가능한 스티커와 코팅지로 만들어진 이펙트, 그리고 클리어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설명을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현재 상영하고 있는 월드 히어로즈 애니메이션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번에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AR 카드라는 걸 증정하는데요. 이제 어플을 설치해서 카드를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휴대폰 화면 속에서 건담이 입체적으로 만들어지고, 화면을 여러 번 눌리면 공격도 하고 변신도 하고요. 여러 번 반복하면은 최종 형태로 변신을 한 후에 사라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을 최근에 아신 분들은 제가 에반게리온만 하는 걸 보셨을 텐데 SD 건담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의 SD 프라탑에서 이번에 구매한 걸 찾아보시면 노부나가 건담을 구매를 했습니다. 조립의 상세한 내용들은 이미 다른 유튜버 분들과 반다이 공식 채널에서 리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 컨셉 사진과 조립된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많은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도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부나가의 이펙트 파츠는 헬멧 아래에 고정하는 뿔 모양으로 눈까지 덮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검에 고정시키는 이펙트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무사 계열의 건담인데 너무 과하다는 느낌도 약간은 들었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노부나가 건담은 에피온이 베이스로 된 제품이기 때문에 흰색과 골드 색상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기존의 에피온의 자주색 컬러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해줬습니다. 도색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예정이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선 회색의 서페이스를 전체적으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색 계열인 IPP 슈퍼 딥 블루 컬러를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명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남색에 화이트 컬러를 약간 섞어서 표현을 해줄 건데요. 모서리 부분이나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에어브러쉬를 약하게 해서 뿌려줬습니다. 골드 컬러는 IPP의 레드 골드 컬러를 도색했고요. 노란 골드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메인 컬러인 샤아레드 컬러에 클리어 퍼플을 섞어서 자주색의 에피온 컬러를 만들어줬습니다. 자주색의 명암 표현을 위해서 클리어 퍼플을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짙은 색상을 만들어서 명암 표현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블랙과 뉴트럴 그레이 5번, 짙은 회색 컬러를 섞어서 아주 진한 회색을 만들어서 손과 칼, 몸통 안쪽에 들어가는 고정 부품에 뿌려줬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다 마스킹을 진행을 했고요. 머리카락을 묶어주는 머리 장식은 골드 컬러를 뿌려줬고, 칼집에 들어가는 문양도 생각보다 복잡한데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레드 골드 컬러를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에피온 컬러를 다시 만들어줬고요. 남색으로 뿌려진 망토를 마스킹해서 그 위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미야의 곡선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마스킹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 부분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흰색 부분도 자주색으로 덮어줬습니다. 그 다음 칼날 부분은 가이아 노치의 스타 브라이트 실버 도료를 이용해서 은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펄 입자가 들어가져 있어서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타미야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워싱을 진행해 줄 건데요. 에나멜 도료를 에어브러쉬로 뿌리기 위해서는 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에나멜과 에나멜 신너의 비율을 1:1로 섞어서 뿌려줬고요. 면적이 좁은 부분이라면 이쑤시개로 해주시면 되는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에어브러쉬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신너의 비율이 너무 작으면 제대로 분사가 안 되고요. 신너가 너무 많으면 농도가 옅어서 제대로 묻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신너를 넣어가면서 적당한 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 부분에 들어간 꽃 부분과 가슴 부분에 있는 문양에도 이렇게 워싱을 하기 위해서 에나멜로 덮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광 레드 컬러를 뿌려줄 건데요. 처음에 보셨던 이펙트 파츠에 이렇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킹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금방 넘어갔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 동안 마스킹을 했었고요. 워싱을 하기 위해서 에나멜 신너를 면봉에 묻히고 휴지로 약간은 닦아내 주신 후에 윤곽 부분을 제외하고 표면을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닦아내 주시면 이렇게 워싱이 예쁘게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과 어깨 부분의 장식은 조금 더 섬세하게 닦아내기 위해서 가이아 노츠의 피니쉬 마스터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워싱 작업은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눈 부분에 스티커를 부착을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부품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만 해도 모든 색상의 컬러와 명암 도색, 마스킹과 워싱까지 굉장히 많은 작업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품들도 다 조립을 했고, 최종 조립 전에 세미글로스, 반광 마감제를 조립한 제품 위에 전체적으로 뿌려줬고요.
다음에는 유광 피니쉬입니다. 아까 형광도료를 뿌렸던 이펙트 제품 위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 조립하면 이렇게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에피온이라는 기체의 느낌을 잘 살려서 색상이 커스텀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고요. 원작과 똑같이 만드는 건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원하는 컬러로 도색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V LED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춰주시면은 반짝반짝하게 잘 효과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보이시는 무사 건담들은 상단 링크에 별도로 제작 과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진무사 건담에 나오는 기본적인 디오라마를 참고해서 SD 느낌을 살려서 만들 예정입니다. 우선 디오라마 베이스는 간단하게 조립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구매해서 조립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무 베이스 위에 목공풀을 이용해서 접착을 해줄 건데요. 이미지는 타다미 이미지와 일본 전통 문양을 검색해서 출력을 해서 붙여줬습니다. 병풍과 창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는 3D 모델링을 해서 만들어줬고요.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작동도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4장짜리 병풍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창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와 한자가 들어간 간판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디오라마와 어울리게 나무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갈색의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뿌려줬습니다. 병풍에 들어가는 이미지들도 인터넷을 검색해서 넣어줬습니다. 동양풍의 건담 이미지와 일본의 풍신 내신을 출력해서 넣어줬습니다. 참고로 창과 총들은 노부나가 건담이 아닌 무사 건담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들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쁨맵 쇼!